도시 탈출 컬투쇼다. 어서 모여주세요. 하루에 딱 2시간 최고의 쇼가 펼쳐집니다. 따분함도 우후, 졸린 눈도 우후, 한 방에 날려줘요 컬투쇼. 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낮2시엔 2시탈출 컬투쇼. 컬투쇼 걱정 탈출 고민 탈출 스트레스 탈출 제발 좀 지긋지긋한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 탈출 컬투쇼 3부의 문을 열 거야. 방청 오신 분의 문자를 네. 제가 좀 보고 있는데 2690님 역시 와서 봐야 해요. 기다렸습니다. 콜트쇼 방청. 어디 계세요 2690님? 너무 뭉클하다 이 네. 멘트가. 역시 와서 봐야 해요. 와 기다렸습니다. 콜트쇼 네. 방청. 너 방청객 저도 2년을 기다렸어요 저도. 그러니까요. 얼마나 뭉클하던지. 네. 초반에 방청이 갑자기 이게 사라질 때 네. 예, 코로나 때문에 그때 진짜 무슨 공허함이 그때 공황장애 올 뻔했어요 제가. 혼자 있으니까. 혼자 앉아갖고 이렇게 네. 큰데 앉아 있으니까 와 근데 무슨 변두리 교회에 혼자서 고해성사하는 느낌 있잖아요. 성당에서 네, 고해성사하는 그런 느낌이었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고 네. 이 문자 너무 뭉클하다. 선물 하나 뽑아줘라. 치열하니까. 좋은 걸로. 좋은 걸로. 뭐야? 외식 상품. 외식 상품. 아 좋아. 잘 나왔어요. 네. 다음 문자 읽어주세요. 네, 9592님입니다. 방청 중입니다. 여기가 천국이네요. 웃다가 울다가 특히 미남들이 많아요. 네? 9592님이 어디 계세요? 아, 그 옆에 계세요? 바로 옆에 계세요. 특히 미남들이 많다는데? 어디 있죠?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두 분 다. 미남이 많다는데 우리 딱 두 명 얘기하는 거예요? 딴 사람. 저기 해주신 분도. 땅 MC도 미남이라고. 아 그냥 그냥 하는 얘기인 거고요. 다 미남이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인사실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민저들도 많이 왔잖아요. 네. 찾을 수 없어서 그렇지. 네. 이제 미남들 고도잖아요 지금. 여기 의자 빈 의자에 다 미남들이 앉을 거 아니에요. 앉을 거예요. 네. 우리한테 눈도 안 줄 걸 그때는. 맞아. 고기 다 이렇게 가 있다 다 저리로 가 있고. 그러니까 자 이렇게 현장에서 저희와 함께 방청하면서 소통하면 즐길 수 있게 네. 방청을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ELD. 네, 50원의 정보 이용료, 긴 문자 100원 드는 샵에 1088번 또는 컬트쇼 홈페이지 방청 신청 게시판으로 방청 가능한 날짜, 인원수, 간단한 자기소개서와 함께 신청해 주세요. 예. 와, 정말 열정적이다. 네, 열정적이었어요. 네. 자, 상품 소개하고 컬트 응감의 NCT 드림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룰렛을 돌려서 랜덤으로 노래를 들려드리는 본격 사행성 음악 감상 코너 컬투 응감회. 예! 아티스트들을 아주 심장을 쫄깃하게 만들어드리는 신곡을 홍보하러 나왔지만 신곡을 못 들을 수도 있는 그냥 갈 수도 있는 예, 사행성 음악 감상 코너 컬투 응감회 시작해보도록 하죠. 네, 신의 아이돌, 아이돌의 신, 오. 꿈, 희망, 힐링 종합세트입니다. NCT 드림 어서오세요.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투어볼링 NCT. 안녕하세요, NCT입니다. 아, NCT. 한분한분 인사할까요? 마크부터 갈까요? 네, 굉장히 또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입니다. NCT 마크입니다. 마크. 마크. 안녕하세요, 런쥔입니다. 런쥔. 안녕하세요, 철러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철러. 철러. 안녕하세요, 재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찬입니다. 해찬.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노입니다. 제노. 네, 안녕하세요, NCT 팀 막내 지성입니다. 지성. 자, 작년에 헬로 퓨처 활동 때 네. 같이 했었어요. 그때 DJ가 박재정 씨였고 같이 저랑 9개월 만인데 와 아우. 어떻게들 지내셨는지 궁금해요. 방청객 되게 오랜만이니까 반갑죠. 네. 진짜 오랜만에 보고요. 저희 앨범 준비하면서 지냈고요. 이번에 정규 2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규 앨범이요. 정규 정말 소중한 앨범. 얼마나
정말 열정적으로 만들었을까요? 그죠? 와. 신의 아이돌, 아이돌의 신이라고 소개했는데 요거 좀 뭐 어떻게 이게 문구가 생긴 거예요? 누가 처음에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까? 오늘 어? 처음 들어. 오늘 처음 봤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처음 한 거네요. 제가 처음 한 거네요. 진짜 전에 들어본 적 없어요? 네, 뭔가 처음이어서 네.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신의 아이돌, 아이돌의 신, 치열이가 얘기했습니다. 아, 아이돌의 신. 네. 방송놈들이 이 대본을 쓴 이유가 있었을 텐데.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이돌들의 신.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와. 이거 제가 했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네네. 자, 컬트공감에는 NCT 드림의 신곡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못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살벌한 곡이에요. 살벌합니다. 예. 네. 지난번에 어떻게 됐었죠? 지난번에 나왔을 때? 지난번에는 그래도 연속 세 번. 오! 로 듣고 왔어요. 저희 신곡이 나왔었죠. 와, 금손이었네, 그때. 제노, 런진, 해찬이 무려 3연속으로 헬로 피처를 네. 네. 그때 안무를 연속 세 번 쳐가지고 라디오 와서 땀 내고 갔던 거. 라디오에서 땀을 내고 왔어. 네. 맞아요. 그 기억이 납니다. 와. 오늘도 뭐 금손들이 이제 돌려주겠죠. 네. 그 세 분들이 그냥 할지 아니면 딴 분들이 할지. 네. 이제 잘 선택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홍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범. 오예. 제노 한번 해볼까? 제노. 네, 9개월 만에 돌아온 NCT 드림의 정규 2집 글리치 모드라는 앨범으로 돌아왔는데요. 예. 글리치 모드라는 앨범 안에 버퍼링이라는 타이틀곡이 있는데 이 타이틀곡은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첫눈에 반한 그런 순간이 있으면 그 상대를 보고 굉장히 뭔가 오류 걸린 듯이 맞게 당황하고 버퍼링이 네, 이렇게 되잖아요. 네, 뭐 하는데. 그런 거를 표현하는 곡입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정규 앨범은 총 몇 곡이 들어가 있나요? 11곡입니다. 11곡 들어가 있어요. 다른 곡도 다 좋은데. 그죠? 맞아요. 수록곡도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 앨범을 보면은 약간 화보, 잡지 화보 같아요. 워낙에 또 NCT 드림은 화보 같잖아요. 또 그냥 여기 앉아 있는 자체도 화본데 뭐 다. 아유, 감사합니다. 신의 아이돌인데 뭐. 신의 아이돌. 최리가 얘기했습니다. 자, 9개월 만에 2집 홍보 했는데 이제 버퍼링 그 글리치 모드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글리치 모드. 사실 글리치 모드 글리치 자체가 오류라는 뜻인데. 결함 뭐 이런 뜻 아니에요? 네, 그래서 좀 이제 버퍼링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 컨셉으로 아예 모든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세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약간 결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그래서 아예 춤에서도 그냥 버퍼링 걸리는 포인트가 저희의 시그니처. 아, 그럼 안무예요. 포인트 한 번 보여요? 네네. 좀 보여주면 안 돼요? 어느 노래 부분에서 네. 나와요? 네네. 네 앞에선 괴짓말. 아니, 이렇게 보면 조금. 네. 오류가 걸리는 거예요. 물 마시려고 하는데. 네네.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자유롭게 하셔도 돼요. 맞아요. 그러겠네. 와, 자기 마음대로 표현을 해도 되겠네요. 이 노래. 맞아요. 맞습니다. 와, 마크가 랩 메이킹에 네, 하게 됐는데 굉장히 재밌게 또 지성이랑 같이 하는 부분을 짜게 됐는데 좀 재밌게 이게 약간 티키타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고 싶어서 재밌게 만들어봤습니다. 그럼 티키타카 하는 거 살짝만 보여주면 안 돼요 지금? 라이브. Cold is buffering, chill out, it's shame.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예 눈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쳐다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지금. 아까 우리 보던 눈빛이랑 다른 눈빛이에요 지금. 모두가 다 마스크 안으로 입이 보여. 입이 다 열려 있어 지금. 예예. 입이 귀에 걸렸어 다들. 아까 그 버퍼링 춤 보여주신 거 뮤직비디오 찍을 때 노래를 0.5배속으로 틀어놓고 춤을 춘 다음에 나중에 2배속으로. 한 거예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영상을 잠깐 볼까요, 그러면? 오. 뒤에 있는데. 와. 맞아요. 여기에 있습니다. 아, 이쪽 부분이군요. 오. 다시 뚝뚝뚝뚝. 잘 어울린다. 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뮤직비디오는 그냥 춤만 추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또 어떤 내용이 따로 스토리가 있나요? 내용이 저희가 이제 그 게임 스토어 직원 컨셉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좋아하는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는데 약속한 시간에 나오지도 않고 답장도 없어서 그대로 제가 소리를 지르는 고음 파트를 기점으로 이제 세상이 얼어버리는 거예요. 역시 와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와. 너무 멋있어. 역시 신의 아이돌. 소름 돋았어. 세상이 멈춰버리다니. 멈춰버렸어. 네. 근데 진짜 재밌게 나와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뭐 이미 뭐 진짜 사실 버퍼링이요
홍보 지금 안 해도 될 정도로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아. 응원 차트 성적이 일단 야 부럽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줄 선 거 봤어요. 예, 앨범이 오, 일주일 만에 210만 장이 넘게 팔렸어요. 와. 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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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만 장. 야 요즘 시대에 210만 장이라니. 말이 안 되는 장수예요 사실. 자체 최단 기간 더블 밀리언 셀러에 등극했다고 합니다. 야, 와, 시신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이제 음원을 내잖아요, 앨범 내잖아요. NCT 드림 같은 경우 누구 나온다 하잖아요. 네. 피해요. 이릅니다. 아이돌이 진짜로 아니, 신이 나오는데 네. 신이 아이돌이 피해야죠. 나오는데 어떻게 피해요? 피해야지. 아닙니다. 무상화. 벌써 음악 방송 1위를 이미 차지했고, 예, 정규 1집 14관왕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와, 와, 기록 행진. 이번 신곡 목표는 몇 관왕이에요? 그러면 14관왕을 마무리하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사실 그런 몇 관왕은 중요하지 않고 그냥 그 음방 네 번마다 재미있게 잘 나오면은 저희는 그걸로도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래도 예. 예. 왜 갑자기 아, 너무 발음 귀여워서 관왕 관왕. 와. 자 다른 노래들도 되게 궁금한데 멤버들이 직접 만든 노래들이 다 들어있나요? 일단 모든 노래는 아니고요. 이제 각자 또 참여한 곡들이 몇 개 있어요. 참여한 곡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본인이 참여한 곡들. 일단 뭐 굉장히 우리 내에서 너무나 해도 인기가 많은 곡인데 그 팬분들도 되게 좋아하는 곡이지만 북극성이라는 곡이. 아 북극성. 있어요. 굉장히 좀 뷰티풀한 노래예요. 뷰티풀한 노래예요. 그러니까 멤버들이 다 좋아하고 네. 팬들도 좋아하고. 네. 제일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요. 노래가 너무 좋고 가사도 너무 예뻐요. 와. 네. 천너가 그러면 가사 좀 소개해 주세요. 가사 그 재민 씨가 그 가사를 참여했거든요. 진짜? 재민 씨가 소개하는 게 더 좋아요.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 가사 자체가 일단 저는 그러니까 이게 각자 이제 멤버마다 쓴 이제 그런 느낌과 그다음에 뭘 생각하고 썼는지가 다 다른데 그렇지. 저는 이제 저희 우리 시진이라고 팬분들이 계신데 네.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별자리에도 어쨌든 북극성이 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보이는 거잖아요. 네, 어디 가서도 보이고 근데 뭐 별자리에서도 그런 이제 별이 하나가 빠지면 별자리가 아닌 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진이가 빠지면은 NCT 드림도 NCT 드림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저는 가사를 썼었어요. 팬들이 안 좋아할 수가 없네. 네. 예. 오 예. 전혜원 씨 안 그래도 지금 팬이신가 봐요. 맞아요. 북극성 너무 좋아요. 미쳐요. 너무 좋아요. 6706님입니다. 헉. 컬투쇼 최초 공개. 마크 파란 머리. 여기 사람 쓰러졌어요. 범인은 이마크. 진짜 색깔이. 와. 이마크. 네 사실. 한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네 이번 아직 일주일도 안 된 새로운 머리인데 맞아요. 여기서 처음으로 사실 진짜 공개되는 건가? 첫 공개예요 우리 공개예요. 새로운 머리들 헐트쇼에서 새로운 스타일의 머리를 공개하는 우리 마크입니다. 색깔 두피가 좀 많이 힘들어했겠어요. 네. 많이 빼야 돼 색깔 일단 빼야 빼야 되니까. 그래도 잘 나온 것 같아서 좋습니다. 색깔 이게 무슨 색깔이라 그래야 돼? 무슨 블루라 그래야 되나 이걸? 이게 날이 갈수록 달라져요. 이게 샴푸를 할 때마다 이렇게 하죠. 그냥 마크 블루로 가죠. 마크 블루. 마크 블루. 좋아요. 마크 블루. 예, 마크 블루. 마크 블루 좋네요. 자, 런쥔 씨는 데뷔 이래 가장 짧은 헤어스타일이라고요. 맞습니다. 진짜 가장 짧아요, 지금이. 뭐, 왜 짧게 하신 거예요? 이번 컨셉에 따라서 회사가 이제 추천을 해준 머리인데 그래서 그냥 뭔가 사실 한 번쯤은 잘라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번에 한번 잘라보자라는 생각에 잘라봤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저는 마음에 들어요. 훨씬 샤프해 보이는 것 같아요 느낌. 네. 다행인 것 같습니다. 별명이 생겼대요. 런쥔기라고. 어우. 와우. 죄송합니다. 제노. 제노 리액션 좋아요. 제노 왜요? 인사했어 지금. 아니 런쥔이가 굉장히 이 별명을 되게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어떻게 된 거냐면요. 느낌 있어요. 지금 송중기 느낌 있어요. 이거 좋아요. 좋아요. 진짜 웃겨요. 진짜 옛날에 이제 아는 멤버랑 같이 이제 압구정 그쪽에 걸어가다가. 어떤 남자분이 되게 비틀거면 약간 술 취해 보이셨어요. 그래서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아는 사람인가 했는데 갑자기 송중기 닮으셨어요 라고 저한테 비틀거리는 사람이? 네 그래서 그 말 듣고 바로 90도 인사 딱 보다가 송중기 닮으셨어요. 그때부터 런중기가 된 거구나. 네 아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저는 절대 그러지 않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너무, 일단, 너무 죄송합니다. 어쨌든 감사해서 하고 있는 거네요. 어차피 감사한 거네요. 네, 네, 네. 본인은 사실 좋아해요. 부담스럽지만 진짜 좋아해요. 만약에 그만큼 그런 이미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제가 옛날에 홍대에서 커피숍 알바할 때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뭐라고? 강동원 닮으셨는데 이렇게. 아 강동원 느낌 있어요. 네, 오, 그 얘기 듣고 느낌 있어요 느낌. 리필을 계속 해드렸어 그분. 그분 갈 때까지 가서 물어봐서 커피 그만 먹고 싶어요라는 네. 말 나올 때까지 네. 아무도 리필 해드릴 거야. 이렇게 계속. 오 있어. 강동원 느낌 있어. 오, 송중기 있어요. 있어요.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저도 약간 이서진 있지 않습니까? 야 있어요. 네. 아니 6번님 왜 그러세요?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요. 예?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저 손예진 씨? 나도 그딴 기분이에요. 그럼 이쯤에서 컬트 응가면을 해보도록 할 텐데. 자 룰렛이 있죠. 네. 선택된 노래를 들을 거예요. 자 돌림판을 보면 NCT 드림의 신곡을 포함해서 그죠? 네. 아주 쬐끔 1g이라도 NCT 드림과 관련 있는 노래들로 한번 채워봤는데. 아, 좋아요. 소개를 네. 좀 해 주시죠. 네. 자 꽝이 나오면 일단은 세 번 연속 꽝이 나올 경우는 코너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려 보내드립니다. NCT. 네. 와우. 슈퍼주니어가 바로. 그랬고요. 네. 예. 아, 그리고 진짜요? 선미 씨도 그랬습니다. 네. 와. 알겠습니다. 예, 끝나고 그래도 꽝이 세 번 나왔는데 가고 싶지 않다. 그럼 방청객에 앉아서 보다 가면 돼요. 네. 오. 취주 친구들 보다 갔어요. 예예. 예, 예. 아 그리고 자. 아 오늘은 금손을 누가 들려줄지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세 번 나왔다 그랬으니까. 네. 그 저번에 그 세 멤버가 하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멤버들로 네. 돌려보. 해볼까? 그 한번 해볼까? 그 세 명 한 제노 먼저 해볼까? 아 가자. 제노. 아, 제노. 오케이. 떨린다. 과연 돌려주세요. 제노의 손은. 가자. 제노의. 가요. 선택은. 버퍼링 나와라 버퍼링. 과연. 릴리 오 예. 갑자기 왜 위너의 릴리 어떤 연관이 있어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오. 아니 어떤 아 이승훈 씨가 위너의 이승훈 씨가 본인 SNS에 마크 씨와의 결혼을 언급했다. 무슨 얘기예요? 근데 진짜 저도 처음 알았어요. 지금 처음 알았어요. 아니 이승훈 씨 저 SNS에 당신과 결혼할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는 남 아이돌. 근데 NCT 마크가 나온 거예요. 4%가 나온 거예요. 아 그런 아... 가능성이 없진 않네. 4%. 4%. 4%. 꽤 높은 수준. 몇 번 퍼센트? 그럼요. 네. 재밌는 에피소드. 아니, 이승훈 씨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네요. 제가요? 굉장히 너무 너무 아 이게 너무 일단 재밌는 것 같고 재밌죠 이 이펙트 자체가 그리고 어릴 때부터도 좀 많이 아무튼 노래도 많이 듣고 해서 굉장히 리스펙이 있는 그 위너 그룹입니다. 아 갑자기 말이 약간 이상하게 수줍어하는 느낌. 버퍼링 걸렸어. 버퍼링 걸렸네. 버퍼링 걸렸어. 부러워하네요. 아. 그래도 결혼은 안 돼요 아직. 아직 젊으니까. 아예 가능성이 없진 않네요. 4%. 4%면은 자 이제 다음 돌려보겠습니다. 아 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지난번에 금손 멤버가 허퍼링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자. 런쥔기 자 런쥔기가 돌립니다. 런쥔기 쥔 런쥔의 선택. 런쥔기 아깝다. 허퍼링 지나서 세상 참 맛있다는 제 노래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더 있어요. 더 있어요. 오히려 좋아요. 오랜만에 듣습니다. 눈물이 쌓여도 이들 아세요 혹시? 지금 마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지 10년 된 노래예요. 오. 함께하기에 오랜만에 든다 나도 내 노래. 아 진짜 아... 방송놈들이 내 노래 안 틀어주거든요. 고마워 정말 런지. 야 근데 정말 짧게 틀어주네요. 예 기분 그지 같네요. 네. 아 다음 멤버 해찬이다. 해찬이다. 금손들이 네. 지금 아저 해찬 씨. 아 금손들이 아, 꼭 나왔으면 좋겠다. 금손들이 이번에는 제발 과연 나오나요? 제발, 그의 손은 제발 금손일 것인가? 퍼퍼
어떻게? 와, 그 해찬이가 부른 노래를 해찬이가 골랐네요. 어, 진짜 좋은 사람. 아, 네. 존이네. 아, 네. 이 곡은요. 네. 제가 처음으로 한 OST 곡인데요. 아, 진짜? 그 토이 선배님의 좋은 사람이라는 곡을 리메이크 했습니다. 네. 와, 좋네. 아이, 너무 좋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아름다워요. 드라마 플랜즈 서연대 이학범 편 OST예요. 예, 그렇습니다. 단독 OST는 처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살짝 설렜겠어요. 네, OST 하면서. 처음 하니까 좀 긴장도 됐는데 그래도 약간 제가 또 처음 해보는 장르의 곡이어가지고 재밌게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리메이크는 덩크슛도 한번 한 적이 있죠? 우리. 맞습니다. 맞아요. 예전에. 맞아요. 전 그 노래 데뷔 좋아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덩크슛. 근데 저번에 금손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저 그래도 좋은 곡 뽑아드렸잖아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너는 너무 기뻤지만 금손이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예, 아우 참. 한 번만 더 돌려봐도 돼요? 되죠, 마크? 아, 지성이가 한번. 지성. 지성이가 이제 또 금손이거든요. 아, 와, 지금 뭐가 네. 왔구나 요새. 뭐가 왔어. 잘 돌려. 가자. 지성이 돌립니다. 제발. 지성. 이제 나온다. 느낌 왔다. 야, 지성 왔어. 가자. 아, 지성. 나온다, 나온다. 지성이 과연 버퍼링이 나올지. 버퍼링이 나올지. 아이고. 지성이. 역시 지성이. 역시 지성이다. 지성빵이에요. 아니, 지성이 일방 일방. 아, 아까 돌리기 전이랑 돌리고 난 후가 반응이 너무 다른데 역시 지성이다는 거예요. 역시 지성이. 아니, 지성이는 원래 저희 팀 공식 똥손이에요. 똥손이에요. 네. 아, 정말 타고난 것 같아. 역시, 역시. 역시. 진짜 신곡 너무 듣고 싶다. 버퍼링. 너무 안 너무 나오네요. 궁금해지네요, 점점. 저희 또 두 번째 똥손이 있습니다. 나야? 몰랐어요. 예. 네. 나 그렇게 똥손 아니야? 손만 네. 대면 엎어지거나 부서지거나. 아, 아, 그 사람도 있는데? 마이너스의 손. 네. 그렇아 그러면 여기서 증명해 보세요. 아니야. 네, 아니, 여기서 한번 증명해 볼게요. 예, 예. 여기서 천러에서는 과연? 과연? 천러는 과연? 마이너스의 손일까요? 나 똥손 아니야 라고 하셨거든요. 내가? 제발! 앉아라다 천러. 앉아라다 천러. 어? 아! 아! 리얼리얼리 또 나왔어. 필름이 그래도 꽝은 아니에요. 지성이보다 좀 높아요. 마크와 이승훈 씨의 인연이 진짜 엄청나네요. 오늘 4%가 엄청나게 그 8%로 1.1% 된 것 같아요. 야,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릴리릴리를 한번 조금씩 더 들으면서 4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차가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우러러러 우러러 이러이러 우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누 야라라우니 투시컬 투쇼 우러러러 우러러 이러이러 우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누 야라라우니 컬투쇼 열라리 정규 앨범을 들고 돌아온 NCT 드림과 함께 4부의 문을 엽니다. 예! 이제 문자가 많이들 오고 있어서 네. 하나씩 소개할게요. 우리 멤버들이 들어가면서 하나씩 읽을까요? 네, 9592번님이 고1 울 딸 NCT 드림 엄청 팬인데 딸한테 말도 안 하고 엄마 혼자 방청 왔어요. 민선아 공부 열심히 해. 엄마는 NCT 드림 만나고. 뭐야? 누구시죠? 누구예요 지금? 딸이 좋아하는 엄마. 예. 야, 빨리 한번 들어오세요. 아니 이거 어떻게 되면 딸을 데리고 와야지. 아까 미남이 많다고 하셨던 방청객분. 방과후 활동하느라고. 아, 고1 딸이 NCT 드림 엄청 팬이에요? 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부러워할 것 같은데 딸이. 맞아. 말 안 하려고 여기서. 결국에 알게 될 거예요. 네. 딸 이름이 민선이라고요? 네, 권민선이요. 권민선 그렇게 네. 얘기하는데 말을 안 한다고? 누군가가 얘기해 줄 텐데. 그러면 민선. 우리 NCT 다 좋아하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딸이 좋아하는 멤버는 마크. 누구예요? 마크. 아이고. 자, 마크가 딸한 민선이한테 선물 하나 주세요. 민선이 선물. 제발. 자, 마크가 뽑아준 선물은요? 민선님에게는 무선 청소기. 감사합니다. 와, 아시죠? 무선 청소기 선이 없어요. 아, 네. 무 없을 무. 네. 오버 화이팅. 착불인가요? 예, 축하드립니다. 아,
아, 2243님 요거 좀 제발 읽어달라고 하는데요. 네. 런쥔 님께서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읽어주세요. 저희 큰딸 최애그룹 NCT 드림 출연 소식에 이 아빠가 사연 씁니다. 아빠가 사연 써. 정말 너무너무 좋아해서 어제 동네 편의점 돌았어요. 콜라보 종 7종 간식 나온 거 다 사왔어요. 오늘 또 나갑니다. 마크 런쥔 제노 해찬 재민 철러 지성 분들 너무 반갑고 특히 런쥔 씨 오이 저의 딸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 평택 사는 임지연님. 이거구나. 이거 세트. 아 핑크퐁과 저희가 한번 약간 콜라보를 한 적이 있어요. 아, 근데 진짜? 이게 이제 편의점에서 이게 정확히 갑자기 검색 걸고 검색을 마크 목소리를 인지한 거예요. AI가 마크 목소리를 인지했어요. 이 핸드폰 네 거니? 아 근데 그걸 사 가셨구나. 그러네. 다 모으셨나? 와. 와, 이틀 전에 와 우리 딸 주라고 임지연. 아 사고 싶어요. 런쥔기가 하나 뽑아주세요. 임지연. 감사합니다. 네, 런쥔기가 하나 뽑아주세요. 제가 진짜 우선 청소기 뽑아야 돼. 짜잔. 짜잔짠. 아, 그 치킨. 치킨. 오, 괜찮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자, 강민희 씨가 아주 완전 팬이신가 봐요. 얘들아, 홍보해야 된다고. 이런 시간이 없어. 빨리빨리 좀 돌려. 자, 돌려볼게요. 안 나와요. 빨리 돌려보세요. 누구 마크 씨. 돌려보자고. 마크가 한번 보지 안 해봤죠. 자, 마크 돌렸어. 마크. 자,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자,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돌아가. 아, 버퍼링 한번 나와야 되는데. 흘렀다! 와우! 와! 역시 리더. 야, 안 나올 줄 알았어. 대박이네. 감사합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이제 어려웠다. 와우. 혹시 이제 음악만 틀고 네. 저번처럼 안무만 이렇게 살짝 예, 그러면 네. 그러면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글리치 모드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 자, Buffering. Buffering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Buffer. 자, 멋있지 않습니까? 무대에 서니까 멋있잖아요, 진짜. 자, Buffering 준비됐으면 음악 틀어드릴게요. 지금 위치를 지금 이제 상의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살살 쳐요, 괜찮아요. 예. 자, 나갑니다. Welcome aboard. 멋있다, 멋있다, 멋있어. 야, 정말 열정을 다해 쳐주시네요. 야, 진짜 춤 중간 중간에. 버퍼링 걸린 듯한. 그렇지. 한 번에 가야 되는 동작도 탁탁탁 세 번씩. 아, 아 멋있어요. 예, 포인트입니다. 마크가 금손이 됐어요. 예. 네. 역시. 그리고 중간에 이 포인트 안무가 있더라고. 슥슥. 아 맞아요, 맞아요. 슥슥슥슥. 이게 딱 그 효과음 날 때 탁탁 같이 하니까 너무. 런쥔이님 숙창가 봐요. 살짝이요. 딱 살짝이요. 살짝이라 그 으딱뜨딱의 살짝. 버퍼링 왔어요. 최진수 씨. K-pop 조기 교육이 이래서 좋은 거구나. 노승현님께서 재택근무 중인데 버퍼링 나와서 지금 일에 버퍼링 걸렸어요. 책임져. 책임져. 야, 9780님 우리 첫너 칭찬해 주세요. 다리 부상해도 저렇게 열심히라니. 아, 다리 다쳤어요? 네. 네. 그 아, 그래서 발목이... 살살 했구나. 네, 그래서 제가 그. 제 파트 때만 참여해서 아 그랬구나 다른 춤 추는 파트 때 아유 안 나가도 되는데 굳이 또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고 말씀을 하시 저도 하고 싶었어요 너무. 아 진짜 네, 같이 무대 하고 싶었어요 많이 아니 지금 괜찮아 지금 지금 있어? 많이 나아지고 있어요 네, 많이 나아 멤버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해줬다면서요 맞아요 진짜 다 엄청 걱정해 주는데 진짜 특히 지성이는 진짜 거의 엄마처럼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이, 괜히 지성이가 아니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지성이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잔소리를 했어요? 아, 왜냐면 사실 제가 재작년에 이제 제가 다리를 다쳤어가지고 설날 마음을 약간 이해를 해가지고 근데 진짜 다치면 무조건 재활하고 쉬어야 되는데 설로 계속 막 아 나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무리를 하면 안 되니까 아니 그 재활 운동하면서 진짜 많이 움직이고 그 근육 다시 생기게 해야 되는데 네. 지성이는 항상 가만히 있으라고 뭐요? 가만히 있어 뭐만 움직이면 가만히 있으래요 그래서 근데 또 걱정해주는 거니까 너무 그럼요, 감사하죠. 그럼요. 훈훈한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지성이가 네. 7312님이 해찬이 무대하기 전이
이 니트를 바지 안으로 집어넣던데 배 보일까봐 그런 건가요? 귀여워. 걸렸죠? 자리에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아 네, 아, 제가 걸렸죠? 이제 아직 팬분들께 안 보여드린 복근이 있는데 예. 네, 과연 볼까봐 그랬습니다. 집에 두고 왔잖아 오늘. 네, 오늘 집에 두고 와가지고. 아 복근을 좀 띄어내기도 하나 봐요. 네, 탈모 차이. 네. 붙이는 걸로 잘 나오는 게 네, 있어요. 붙이는, 예, 예. 예, 붙이는 복근이 있어요. 예. 예. 이게 파스처럼 딱 붙이더라고요. 이게. 예. 자 문자 하나씩 읽어볼까요? 네, 0117님 뮤직비디오 재미있었던 비하인드 있을까요? 지성의 앞구르기 사건 너무 궁금해요. 아, 이거 지성의 앞구르기 찍을 때 제가 같이 있었는데요. 앞구르기 하는 방법을 모르더라고요. 진짜? 네. 앞구르기를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한 번씩 다 해보잖아. 아이고. 저도 그래서 10분 동안 배우고 있더라고요. 감독님한테 한 5분? 5분? 10분? 아 왜냐면 제가 그 몸을 조금 많이 아끼게 되더라고요. 그 재작년 다쳤을 때. 다쳐갖고. 그래서 앞구르기를 할 일이 없어가지고 약간 몸이 까먹을 수도 있어. 몸이 까먹었어요. 그래 이제 맞아 앞구르기. 네, 어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철러 씨한테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그러네. 그러니까. 4313님 이거 누가 읽어주실래? 네. 이민영 선배님 서울 공연 예고 후배입니다. 형님의 오. 무용을 보고 남자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오. 걸 알았어요. 학춤 뱀춤 최고였어요. 예? 네 제가 이민영인데요. 일단 아니 이민영 씨예요? 아, 네. 아 이민영 씨구나. 학춤 뱀춤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와? 근데 네 실용 무용과였어요. 아, 실용 무용과. 아, 학춤이면 뭐 대충 약간 뭐 이런 약간 네. 선이 곱다는 거지. 그러면 뱀은 아, 뭐? 아 이게 뱀인데? 뱀인가? 어? 약간 웨이브 웨이브였나 본가 싶었네요. 모르겠어요 사실. 그러면 후배한테 선물 하나 주셔야죠. 네. 야, 고등학교 후배 네. 선배가 딱 이렇게 훈훈하게. 선물은 숙취의 소재. 참 좋은 선배님이시네. Alright. 좋은 선배님이네요. 아 간 건강을 후배 간 건강을 챙겨주시고. 아 3310님 아 근데 한번 들으면 끝이 아니죠. 또 나오면 또 들어요. 오. 너무 좋아요. 네. 바로 또 듣는 거죠. 누가 돌려볼까요? 재민이. 재민이가 돌려볼까? 재민. 옆. 재민은 금손일지요. 자, 재민이 세게 돌려주세요. 살짝 돌리네요. 예, 예. 아 이거 세게 아니야. 다시. 예, 갑니다. 그렇지. 다다다다다다. 오 예. 이광입니다. 이광. 오, 이광은 3광까지 나온. 예,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게. 뭔가 해보고 싶다. 뭔가 해보고 싶다. 해보고 싶어요? 3광 뭔가. 철러 한 번 돌려볼까? 약간. 그럴까요? 해봐, 철러. 할 수 있다. 또 철러야, 가자. 야, 설마. 3광의 역사를 남길 것인지. 근데 하면 진짜 바로 끝이에요? 예, 그냥 인사 없이. 아, 아, 인사는 그래. 하고 가야죠. 아, 인사는 하고. 예의 없게. 와, 3광 오랜만인데? 괜히 왜 설레지, 갑자기? 와! 3광 나올 뻔했어. 4프로, 4프로. 와, 리얼리리 뭐야 도대체 이 노래? 대박 나왔네. 인연이 위너, 있나? 위너만 너무 좋은 날이네요. 아니 한 칸밖에 없는 거를 계속 넣어 세 번이나 넣었어 지금. 아, 딱 꽝과 버퍼링 사이에 있어요. 그럴까요, 그렇게. 아. 네. 와, 이게 4%의 운이 네. 인연이 끈질깁니다 아주. 아. 와, 한번 더 들려볼까요? 좋아요. 오케이. 제노. 오케이. 자, 제노. 좋은 사람만 아니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제노의 이 노래. 꽝을 또 바로 넘겨서. 야. 자, 보아 선배님의 노래를 듣겠습니다. 너무 아깝다. You Still My Number One. 정말 이 노래 오랜만에 듣네요.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듣게 해주셔서. 2019년 두루의 명곡에서 이 노래를 커버 무대를 했었죠. 그래서 네, 연관이 맞아요. 마크 해찬이 불참한 가운데 9256님이 넘버원으로 드림이들을 알게 됐는데 런지나 제발 한 소절만 불러주면 안 될까 했네요. 예. You still my number one. 날 찾지 말아줘.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아, 목소리 좋다. 잘했어. 감사합니다. 아니, 가사를 잠깐 까먹었고 나를 처음에 눈을 마주쳤는데 송중기인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런지. 죄송합니다. 아.
송중기 닮았는데 한번 해주세요. 송중기 닮았는데? 진짜 그러셨어요. 어. 와. 아우. 보아 선배님은 우리 그 NCT 드림에 대해서 뭐 어떻게 좀 친해요? 같이 얘기 좀 많이 해주고 합니까? 어, 저희한테 옛날에 NCT한테 뭔가 이게 1층 식당 가서 밥 먹으라고 막 사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오. 그리고 연습실에도 저도 자주 만나 뵙고. 어, 연습생 때도. 네, 굉장히 옛날부터 되게 좋아했던 선배님이었거든요. 예, 예. 근데 SM 들어와가지고 너무 더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데뷔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우리 NCT? 저희 7년차. 7년차 됐어요. 6년, 6년 꽉 채웠습니다. 2016년에 데뷔. 네. 네, 네, 네. 그죠? 그때가 평균 나이가 15.6세였대요. 15. 평균 나이. 네. 그때 사진을 지금 보고 있는데. 와. 와. 아이고. 너무 귀엽습니다. 가리고 싶다. 와. 와. 아, 귀여워.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지성이. 지성이 왜 이렇게 귀여워? 완전 귀여워. 와, 어떻게. 어머머머머. 지성이 너무 귀여워. 야. 그 있잖아요. 무슨 파리 나무 합창단인가? 그냥 약간 그런 느낌 나지 않아요? 이게 데뷔 취임검 티저 사진이에요. 네. 이때 기억 다 나죠? 그럼요. 네. 사실 너무 잘 나고 있어요. 네, 그 저희는 다 저희 노래들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도 진짜 저희 노래 좋아하고 맨날 듣는데 취임검은 안 들어요. 왜요? 뭔가 너무 애기였고 너무 귀여우니까 그래서 뭔가 좀 오글 걸린 느낌이에요. 아. 그래서 그럼 지금 좀 불러볼까요? 좋아요. 무렴 무렴. 풍선 불어봐 누가 더 커질까. 아, 상큼한 노래. 아, 귀여워 귀여워. 그때면은 사실 이제 변성기. 그러니까. 네, 네 맞아요. 어, 올 때인데 지금 뭐 정말 힘들었었어요 그때는. 변성기여가지고. 지금 보면은 참 좋은 추억이고 하겠지만 또 많이 컸죠 다. 진짜 그쵸. 특히 지성이 진짜 많이 컸어요. 아, 제가 10cm 컸어요. 와, 6년 동안 10cm가 큰 거야? 네, 딱 170에서 지금 딱 180으로. 오, 180. 또 커진 거 없으면 또 커진 거. 저처럼 머리가 커진다거나 그런 사람 없었습니까? 네. 갑자기 승모가 발달한다거나 이렇게. 저는 머리가 커져서 키가 됐거든요. 아, 우리 이렇게 한 번 더 돌려볼까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지성 가자. 라스트원이야, 라스트원. 지성아. 지성이. Let's go, 지성. 라스트원. 네, 진짜. 이제 진짜 버퍼링 한 번 더 나오면. 와 지성 지성 와 지성 아 일단 광고를 듣고 와서 아. 예 광고를 아, 저희가 와, 광고를 꼭 들어야 돼 갖고 급했네 지성이면 감천이다 진짜 너 감천 박예은 씨 어우 지성이가 해냈다 아. 장채희 씨께서 꽝손에서 급 금손 아이고 야. 삼둘둘둘 내가 키운 건 아니지만 너무 잘 큰 NCT 드림 하지만 여전히 아기입니다. 그렇죠. 완전 처음 때부터 봤으면. 자 오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소감 좀 들어볼까요? 네 이렇게 또 저희의 정규 타이틀곡 버퍼링을 두 번이나 이게 걸려서 너무나 좋고요.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들을 또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반가웠고요. 저희 앞으로 버퍼링 그치 뭐 많이 많이 지켜봐 주세요. 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아 저희가 마지막에 뽑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틀어드릴 거예요 노래 또. 오 가실 때까지 노래 좋아요. 들으면서 마무리를 할 텐데 하고 싶은 말 좀 한 마디씩 다 하세요. 예 네, 좋아요. 진짜. 네, 지성이. 예 방청객 분들이 있으니까. 네. 진짜 훨씬 더 뭔가 그렇죠. 이 좋고 더 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기운을 담아서 뽑으셨구나. 그렇죠. 네. 네. 제노 네. 어땠어요, 제노? 굉장히 옛날에는 그래도 방청객 분들이랑 같이 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있었죠. 정말 너무 오랜만에 이런 기분 느끼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약간 살짝 감동이고요. 뭉클하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많은 기획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오늘 너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해찬 저 니트 뺐어요? 아니요 아직. 아직 안 뺐어요? 또 가면서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네 아직 안 뺐어요. 네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굉장히 오랜만에 와서 즐거운 거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무엇보다 네. 또 저희 정규 2집 사실 진짜 저희 멤버들끼리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맞아요. 1집도
너무 큰 사랑을 주셔가지고 이 집 때는 더 열심히 보답해드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했는데 또 많이 사랑해 주셨던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 앨범 딱 한 번씩만 들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들어도 되죠? 좋아요. 우리 철러도 한마디 할까요? 네, 저희 작년에도 나왔는데 너무 재미있게 편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너무 디 선배님들 너무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다음에 또 꼭 나오겠습니다. 어, 그럼요. 불러주시죠. 아, 언제든지요. 저희는 대환영입니다. 네. 1277127님께서 아, 좋은 문자를 남겨주셨어요. 아들 낳아야겠다. 아들 낳아야겠다. 네, 아들 낳아야겠다. 어, 저래서 아들을 낳는구나. 네, 나 NCT 드림 보니까 아들 낳아야겠다. 네, 재민도 한마디 하세요. 아, 네, 정말 작년에 이어서 이렇게 이번 연도까지 찾아오게 됐는데 어, 정말 다음 연도에도 정말 멋있는 모습으로 또 찾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감사했습니다. 그래요. 황채연 씨도 오늘 고생했어요. 아,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 오늘 멋지게 입었어. 아, 예. 외출이 이때밖에 없거든요. 헐트쇼 할 때만 저 외출을 하기 때문에. 네네. 너 귀가하시나요 이제? 네, 귀가 운동 가야죠. 네네. 자,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NCT 드림의 버퍼링을 다시 한번 더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남은하고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실게요. 땡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